Good morning.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블랙커피 준비했는데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블랙커피 꽤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걸 준비했는데 좋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나눈 걸 잠시 복습하면서 들어갈게요. 성경적 투자란 하나님께 알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흘러보내도록 나와 더불어 나에게 맡겨신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려드리는 것. 쉽게 설명해서 성경적 투자란 성경적 헌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적 헌금이란 주인이신 하나님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헌금이라는 개념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다니며 헌금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자들이 꽤 많아요. 특히 헌금 설교에 대해서 많이 불편하십니다. 저 역시 25년 넘게 사역하면서 헌금에 대해서는 예전에 진행했던 자판기에서 처음 나눴어요. 이만큼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줄 수 있는 주제이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라서 제대로 가르쳐드리며 조심스럽게 나누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헌금이라 하면 내 것을 뺏긴다는 느낌이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은혜에 대한 진리를 잠시 나눌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벌써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다?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 시민권을 부여받는다? 감히 나 같은 사람에게 천국 가는 날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며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입성하도록 하신다?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 가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누린다? 여러분이 이런 진리, 이런 은혜의 진리를 알고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자칭 크리스찬들, 즉 종교인들에게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여기며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투자하셔서 나라는 사람을 살리신 고귀한 희생을 너무 값싼 은혜로 여기며 너무 당연히 여기는 종교인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값싼 은혜가 절대로 아니고 값비싼 은혜입니다. Never cheap grace but costly grace.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우리입니다.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은혜를 벌써 받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배우고 이거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 귀한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몰라요. 잠시만요. 네. 이토록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즉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많은 종교인들은 너무나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종교인들을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사자성어 몇 개를 잠시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당연지사. 일의 앞뒤 사정을 두고 판단할 때 응당 그렇게 하여야 하거나 되리라 여겨지는 일. 하나님이 이러한 일방적 은혜를 너무 당연히 여기는 바람에 감사 감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종교인들은 배은망덕,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고 배반하는 것을 진짜 너무 일삼입니다. 즉 은혜를 망각한 것이죠. 이렇게 배은망덕한 것도 모자라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빚진 것처럼 달라고만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주시면 오히려 하나님은 원망하고 다른 데 가서 도움을 청하며 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이런 당연지사하다는 잘못된 생각과 배은망덕한 사상과 언행의 결과로 오히려 그들은 세상에 더 묶이고 더 힘들어지고 더 많은 고통에 허덕인다는 사실을 아시고 인정하시나요?
쉽게 얘기해서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건방지게 내 뜻대로 이용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쭈룩 피조물에게 달려가서 피조물에게 도움을 청하며 피조물을 더 바라고 더 의지하며 피조물을 더 맹신하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양다리 걸치며 교회 다닌다고 자칭하는 가짜 신앙인들, 즉 종교인들이죠. 이런 종교인의 모습에 대해서는 사자성어로 자승자박, 즉 자신의 한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속되어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자업자득,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돌려받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언행 때문에 일끗된 것도 모르고 인정도 못하면서 뻔뻔하게 주세요 주세요만 반복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고 마칠 때 믿습니다 라고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자들이 종교인들이죠. 이런 것은 크리스찬의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무속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요? 즉 어떤 신에게 달려가서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토록 무속신앙에서 나온 기복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배웠고 또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악행인데 그런 잘못된 것을 악과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몰라서 이런 악행을 계속해서 하는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사자성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과응보, 즉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있는데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므로 당연지사, 배은망덕, 자승자박, 자업자득,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악순환에 묶여있는 종교인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아버지, 이런 우리의 삐뚤어진 속셈과 동기를 뻔히 보시고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당연지사, 배은망덕, 자승자박,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악순환에 묶여있는 종교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편을 몇 번 더 시청하시고 그리고 주변 분들 꼭 다뤄주세요. 그리고 감사노트에 여러분 한번 성령님께 질문해 보세요. 혹시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당연지사, 배은망덕, 자승자박,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악순환에 묶여있는 종교인들 같이 지금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성령님이 찔러주시면 변명하지 말고 우리 항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잠시 기도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 값싼 은혜로 알고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내일 좋아요 생방송 시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커피를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듣는 우리 드로 커피 타임은 우리 Just Jesus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듣고 배우면서 실천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뵐게요. God bless you.